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이 특별법 합의를 하는데 다수당의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가 OMYTV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서울광장 앞입니다. 네, 지금 세월호 참사 100일 음악회가 끝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음악회를 마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하자 바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쌓고 그리고 경찰 방패로 시민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유족들만 지나갈 수 있겠다고 해서 일부 유족들은 지금 차벽을 넘어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아직도 건너가지 못한 상태고요. 경찰은 유가족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유가족들만 차벽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을 차례차례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지 그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민분들은 우산을 쓰고 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서울광장 앞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이 오늘은 추모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해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경찰에 막혀서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가족들까지 지금 막아서고 있는 이 경찰 공권력. 네, 세월호 참사, 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상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은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제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백리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그 행진 그리고 어제 밤에 광명시 체육관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국회 그리고 광화문 광장 앞 서울 광장 앞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이 행사는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한 유가족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마무리 집회가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싶어 했던 집회지만은 시민분들의 거리 행진은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이 해산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길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지금 시민분들이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하도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은 경찰이 계속해서 조명을 비추고 그리고 해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한 시간 넘게 이곳에서 비를 맞으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길을 열어라, 비켜라 이런 외침이 이곳 서울광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3, 4, 5 모여서 광화문 광장,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100일 또 마무리 집회를 하는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을 지금 시민분들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